되니까 필요한 분은 그걸로 방송도 만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걸 벌써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관련된 자료도 드렸으니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많은 저 기자분들께서 보도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밖의 반응이나 뭐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뭐 조용했습니다. 대개는 이 바깥에서 그 기자분들이 나와서 백브리핑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용했고 한 매체에서만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제랑 오늘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기사를 봐야죠. 기사가 이제 10시에 엠바고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으니까요. 10시부터 기사를 써서 지면에 반영된 그런 매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매체는 한 매체만 써주시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니까 확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제 향후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180일이 아니라 선거소송 180일, 그것도 어겼을 뿐 아니라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어떤 대응 방안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조치는 많이 취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변호사들이 소리를 치고 점심시간마다 집회를 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고요. 아니, 제가 미국까지 가서 대법원 하고 백악관 앞에서까지 그렇게 1인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이제 써주는 분들이 없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증거가 박제가 된 거거든요. 박제가 됐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찾아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신청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이제 갖게 된다면 보면서 많은 분들의 머릿속으로 이 부정선거의 실태, 실상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믿는 거고요. 다음에 그러나 이번에 오늘 어제 저희들이 대법원의 재검표 과정을 속히 진행해 달라는 탄원서 그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이제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 보고서라는 게 단심제로 돼 있는 대법원의 판결 그 이후를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상 규명이 잘 안 되더라도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국제법의 보충적인 도움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기구나 관련된 국제 기구에 조약을 맺거나 인준을 해서 국제법과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그런 그 국제 기구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 검증단의 얘기는 그 기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범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을 어긴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있는 4.7 재보궐선거부터 검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봐서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안동대리 조충렬 기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백서 아닙니까, 그죠? 예, 한국 부정선거 백서였는데, 예, 그러면 그 백서를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도 전달했습니까? 대사관에도 전달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워싱턴에 있는 각 대사관과 다음에 UN 본부에 나와 있는 대표부, 다음에 국제 선거 검증하는 전문 NGO 그룹, 또 띵크탱크 이런 곳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추가적인 게 나오면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글을 같이 써주신 우리 조충렬 기자님 같은 분들께 이제 전달을 하고 또 굉장히 대량으로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 인쇄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 그 이봉규 TV에서 출연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였죠. 그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그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인가요? 여기 그 페이스북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가 짖는다고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잘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